또 비와요, 또 비와. 아, 진짜. 아, 진짜 지겹게 오네, 진짜 비, 진짜. 아니, 오라 그럴 때는 그렇게 안 오더니 말이야. 아니, 우중 캠핑 좀 하겠다고 그렇게 싹싹 빌 땐 말이야, 안 오더니. 지금은 좀, 어? 좀! 비 오는 거 보이시죠? 여기, 여기, 여기 비 오는 거예요. 아, 나 진짜 비. 아, 저번 캠핑 때 옷 다 젖었어요. 신발도 다 젖고. 진짜 맛있네. 페이드 아웃.
아까 저기 제가 있던데요. 거기 사고 싶네. 아니 진짜로 사고 싶어요. 아, 복도방에 한번 물어보려고요. 진심이야 진심. 아니 그 위치가 딱 좋아. 잠깐 차 세워서 볼까 이러다가 그냥 하룻밤 그냥 차박을 했네. 아 지금 식당 여기 식당 어딜 가야 되지? 아 또 비어. 바로 앞이 바다인데 바람이 지금 너무 불어서 못 나가요. 여기도 우연찮게 발견했습니다. 어저께랑 오늘 차박은 그냥 뭐 잘못 들어오면 명소야. 응? 좋은데? 아 파리 아저씨 너 나가세요. 오늘은 김도 없고 파도 없고 순수한 라면에만 있는 소스로 만들겠습니다.
이것만 해도 맛있어요. 바람도 불고 지금 비도 오고 비가 많이 내리는 건 아닌데 가랑비가 계속 내려요. 화장이 제대로 잘 치워져요. 쏟으면 큰일 나는데 아까 먼저 있던 데서 그 커피포트 뚜껑을 떨어뜨렸어요. 낭떠러지로. 뭐 낭떠러지라고 얘기하면 좀 오버하고 한 4m 정도 높이 되더라고요. 거기 차 들어갔는데 너무 잡초가 무성해서 별로 못 찾았어요. 포기했습니다. 정이 많이 있는 건데 메밀은 그렇게 안 퍼지더라고요. 메밀은 이때가 제일 짜릿해요. 뭔가 굉장한 노하우인가요? 그런 거 아니에요? 뭔가 굉장히 막 응? 사실 별것도 아닌데 뒤적거려서 한번 쭉 잘 익었어. 땅끄지. 저는 이 버릇이 왜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어릴 때부터 밥상에 뭐가 떨어지면 그걸 주워 먹었어요. 밥상에 그게 떨어지면 왜 주워 먹었지? 어떤 분들 보니까 절대 안 먹더라고요. 밥, 일단 밥그릇에서 떨어진 거는 절대 안 먹어. 됐어. 근데 저는 주워 먹었어요. 이거. 그게 습관적으로 나오잖아요. 나도 모르게. 그 습관적으로 나오면은 그 약간 당황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어? 뭐지 얘? 생긴 건 멀쩡한데 뭔가? 뭘까? 속으로 그러겠지. 힘들게 사셨나요? 어? 응? 음스 때문에 깨끗하게 먹어야 돼요. 음스.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음스야. 굳이 그거 없어도 맛있네요. 김 없어도. 아무것도 없으니까 좀 밍밍하긴 하다. 건더기 스매싱. 지금 시각 2시 20분이거든요. 간단하게 빨리 정리하고 저는 사람을 만나러 출발을 했습니다.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. 다음 캠핑 때 뵙겠습니다.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.